자, 이번 시간에는 정전기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 실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쿨롱의 힘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쿨롱의 힘은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두 전하의 크기에 비례하고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함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세팅되어 있는 장비를 보면 윗판과 아랫판이 있습니다. 아랫판은 저울 위에 올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게를 잴수 있습니다. 저울은 임의로 세팅을 해서 무게를 올려놓았어도 원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위아래 전하를 대전시킨다면 둘 사이에 힘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저울의 눈금 변화가 결국에는 우리가 쿨롱의 힘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전하를 두 판에 인가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전압 소스가 있습니다. 전압 소스는 실험하실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보시면 100볼트부터 1500볼트까지, 15000볼트까지, 100볼트부터 15000볼트까지 전압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극이나 다른 여타 부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실험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일로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저울에 놓여 있는 두 전극판을 간격을 먼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은 완전히 붙였다가 원하는 간격, 여기 실험에서는 3mm 정도 띄우면 되겠습니다. 3mm를 띄운 후 용기의 원점을 다시 맞춰줍니다. 이후에 이제 전하를 인가하기 위해서 전압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스위치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리는 스위치고 다른 하나는 전압을 높은 볼테이지를 갈 때는 다른 스위치로 변경시켜 놓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압을 올려서 1000볼트 단위로 무게를 우리가 측정해 볼수 있습니다. 제가 전압을 계속 1000볼트, 또 2000볼트, 각각 1000 단위로 측정을 하고 무게를 표시한 다음에 3mm 띄웠을 때는 6000볼트까지 측정하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6000볼트에서 전압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무게를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무게를 두번 기록한 다음 전압 소스를 끄고 두 전극판의 위치를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극판의 위치를 이번에는 6mm로 변경한 다음에 다시 한번 같은 실험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간격을 바꿔서 다시 한번 같은 방식으로 측정한 다음, 이후 다른 판의 크기를 사용하여서 판의 크기가 다르다 하면 전하의 양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전하의 크기를 우리가 알수 있으므로 판을 바꿔서 다시 한번더 같은 실험을 반복하면 정전기 실험이 끝이 나겠습니다.